제발 노력하라고. 너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요. 욕심만 많지 말고요. 네,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력과 욕심 얘기하죠. 야, 둘 중에 하나는 빨리 정리해야 돼. 넌 노력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많아. 그럼 넌 평생 불행할 거라고. 널 위하는 얘기야.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해야 네 인생이 편하지.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넌 삶이 그냥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다 이거야. 지금껏 보기에 욕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. 노력을 하는 게 더 편해. 욕심은 버려질 수가 없다고.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걸. 행복하려면 노력하라고. 너 잘 살고 싶지? 남들보다 여가 시간은 많고 싶지? 욕심은 많잖아. 노력하라고. 그 욕심을 버리기가 더 힘들어요. 저도 예전에 그랬다. 20살 때 내 연봉 1억만 넘으면 세상 정말로 부러울 것 없겠다 했다고. 1억 넘으니까 이젠 2억 넘고 싶어. 1억 넘으니까 이제 3억 넘고 싶어. 3억 넘으니까 이제 10억쯤 돼야지. 욕심은 주체가 안 돼. 노력하는 게 더 마음 편해. 제발 노력하라고. 너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요. 욕심만 많지 말고요. 네가 못할 리가 없어. 순전히 못하는 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. 내가 생각했던 명제는 사람이 만든 거다. 나는 사람이다. 고로 할 수 있다. 사람은 누구나 그래.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자기 한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. 어떤 문제가 쳐들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탄탄하게 받쳐 들어가는 건 연습과 노력밖에 없어요. 아니, 되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 아니에요? 멍하니 듣지 마.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. 너 왜 여기서 시간 죽이고 있니? 한참 좋은 이 시간대. 여러분, 뭐 20대가 다시 돌아오는지 아세요? 하겠다면 열심히 하시고요. 안 하겠다면 뭔가 더 열심히 할 거. 여러분의 정열과 모든 걸 다 뺏어갈 그걸 빨리 찾으라고요. 빨리 그런 걸 찾아서 미치도록 움직이며 살라고요. 왜 그렇게 멍하게 삽니까?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해야 할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? 일단 가설을 세우고 바로 하는 거.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. 내가 가는 이 길이 답이 없을지라도 결국엔 이게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. 이게 결국엔 모여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 거다. 중요한 건요,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란 의미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하는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면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. 우리는 그 막연한 거를 최선을 다하잖아요. 그때 길이 열려요.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. 아, 내가 머리가 나쁜가? 이런 생각을 쓰거든. 이건 유전자를 넘어서는 게 있어. 그게 바로 뭔지 알아? 몸빵이야.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. 내가 한번 외워서 안 외워지는 사람이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기를 반복하는 거야.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완주하는 거예요. 완주.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서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쟁자의 95%는 시험을 놓고 도망가고 싶어요. 비록 내가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한테 합격이 주어집니다. 하루하루의 누적체가 엄청 중요합니다. 누가 이맘때면 다 힘들어요. 누가 힘들어. 거기서 네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야.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정신 차리고.